정렬 방송인님. 네, 이청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속상하네요. 솔직한 언변 속 시원하게 잘 듣고 있고요. 속상하시죠? 오늘 민주당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계시니까. 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원래 절망이란 말 꺼내기 싫은데 사실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네. 제가 그 민주진보 진영 그 함께 하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이 계실 때 진보정당 뭐 민노당 정의당과 그 이후에 정의당이 이상하게 변질된 것처럼 이상과 현실사회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개요는 이총수가 다 말씀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최고위원 1등을 김용민 의원을 만들어준 민심에 대의원에서는 꼴찌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민심을 받들어서 조용히 하고 싶은데 그 당대표 나온 세 분도 사실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다 얘기했어요. 뭐에서 걸렸냐면 과연 유능하고 조용한 개혁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언론 지형이 9대1이나 10대0인 상황에서 조용히 살짝 올려서 통과할래도 움직임을 감지하고 아마 대서특비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용하게는 안될 것이다. 근데 그걸 왜 쪼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연임하지 말게 하자는 말도 이해는 하는데, 연임하면 안 돼. 그럼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혹시 4년 안에 모든 걸 보이고자 또 졸속 입법이 될까봐 그 걱정도 이제 한편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충정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걱정은, 이 지금 언론 개혁을 안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추윤 갈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으로 윤석열을 띄워준 게 조중동을 비롯한 그 언론들이라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80% 가까이 혹은 90%라고 하는 사람들도 뭘 걱정하냐면 쫄보죠, 물론. 그 이총수랑 저랑은 개혁파고 실천파인데 우리는 저 엄청난 노정렬 선배님은요, 진짜 개혁주의자예요. 그래서 정치를 못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걸안 보고 원칙대로 가고 실천하러 간대. 저쪽은 뭐를 걱정하냐면 우리는 타협이라는 건 없거든. 민주주의자만 국민만 타협하죠. 근데 저쪽이 뭘 걱정하는 거냐면 현실 정치 여론 지형과 언론 지형에서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을 띄워준 것처럼 중수처법 발의하는 순간 윤석열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상당히 그 예측 가능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라고 말하면 또 노정열이 국민 수준 비하했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도 90% 유신을 찬성했던 때가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러나 저는 2, 3개월 동안에 중수처법도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도 챙겨야 된다고 늘 얘기하지만 투트랙, 쓰리트랙, 포트랙 그다음에 투잡, 쓰리잡, 포잡을 다 잘해야 되고 민사, 형사 다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민심은 그 의원들이니까 의심이네요. 의심이 그렇게 했다가는 역풍이 너무 클 것이다가 지금 전반적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 제가 인터뷰도 하고 저도 취재를 오늘 만나봐서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그나저나 김남국 의원님은 너무 실망스러운데? 아니 실망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김남국 의원과 황운하 의원은 검찰 개혁 특위가 발족이 다시 되고 지난번 지도부가 해체가 되면서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그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데 우선순위가 예를 들면 11개월 남은 대선까지 10개가 있다면 10개 중에 5개 안에 올려야 되는데 자칫하면 5개 밑으로 후순위로 밀릴까봐 저는 걱정하고 있고 아까 김영배 의원이나 강병원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도 저희가 출연을 시켜서 1순위가 부동산 안정화와 민생이라면 2순위, 3순위라도 올려서 같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제가 한번 밀어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조중동은 항상 민주정부를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냐고. 어차피 우리 편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금배지를 안 달아봐서 그분들의 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아니 2트랙, 3트랙, 4트랙 우리가 시험 볼때 8과목도 보고 12과목도 보는데 다 잘해야죠, 그죠? 그래서 저쪽은 중수철을 밀어붙이는 순간 윤석열이 뜬다와 역풍이 불 것이다 하는데 맞습니다만 사실 180석, 170석을 밀어준 거는 그때 정확하게 결과를 선보였다는 그런 안타까움인데 또 지나간 얘기지만 1년간 너무 허비를 한게 지금 뼈를 때립니다. 너무 그렇죠. 지금 피눈물 나고요. 저는 어쨌든 제 입장과 이총수 입장 그리고 시사타파나 진보 유튜버 채널들은 2, 3개월이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야만 73년 동안 쌓여진 그 국민을 우롱하고 조작하고 고문했던 이 적폐 끈을 끊어내야 다음 2주 있으면 벌써 또 노무현 대통령 12주기가 5월 23일이 일요일 날인데 그런 역사를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라도 보여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 재창출하는데 다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제 입장입니다만 아니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도 겪었는데 이명박근혜를 감옥에 가둔 국민들이 혹시나 만약에 100만 분의 하나라도 윤석열이든 누구한테 보수한테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혁이 더는 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저 입장인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그거보다는 정권을 잡아서 아까 말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무고한 시민을 조작하고 고문하고 한명숙 총리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욕보이고 재벌들을 풀어주기 하고 이재용 사면을 논하는 그런 물질론자, 황금만능주의자, 배금주의자보다는 우리가 5년을 허비하더라도 제대로 허비라고 하겠지만 원칙을 세우고 상식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이총수랑 정치를 못하겠죠. 최파리 나가라. 죄송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근데 그러나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미온적인 태도는 하는 의원들에게 우리가 쌍욕을 하거나 수박과는 다른 부류로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폭탄적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문자 행동파이기 때문에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말까지는 저희가 해서 왜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쫄 보고 눈치 보느냐. 그래봤자 저 정도 니들 편안 된다. 이 정도로 반말 쓰는 거는 저는 환영을 하고. 아, 저도 지금 이 전화를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고, 제가 아주 죽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요, 막 예. 하나라도 제대로 밀어붙여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니 원하는 거죠, 진짜. 조중동한테 공격을 당하든가 하지, 네, 어? 맞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허겁날 쫄아갖고 조중동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니 조중동 그렇게 겁나면 왜 언론 개혁은 안 한대? 못한 거죠, 그것도 능력이 없어서. 네. 아이고 참. 그래서 참 답답한 게, 그러나, 탈당하시거나, 민주당을 채찍질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의당을 좋아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국민의당을 좋아할 겁니까? 그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힘을 실어주시고, 조만간 그 사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경찰이 잡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거야. 뭐늘 있는 일이니까. 아무튼,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 한편으로 이해는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상 친일청산 반민족 행위자 처벌 절대로 제대로 안 됐죠. 그다음에 DJP 연합도 한 이유가 DJ의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라는 그 현실적인 성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JP랑 손잡은 것은 반대한 쪽에서는 그것도 야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야합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역사적 현실적 상황을 갑자기 한편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열린 사과충들이 나 들어와 갖고 갑자기 지금 싸이 새끼들아. 이 도라이 새끼들. 아무튼 이렇게 피눈물 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고 다만 빛나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개월 동안 촛불 들었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촛불 들었던 그 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우리의 성과였고 국회의원들께서 자꾸 역풍이나 이런 거 현실 상황은 우리가 걱정할 테니까 자 한편으로는 통과시키고요 한편으로는 미세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자꾸 성과를 내주면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총수가 말했던 구체적인 의원들을 공격을 하시기보다는 자꾸 추동을 해내시고
채찍질해주고 힘을 실어줘야지 우리가 이런 공격을 하면 아마 조정동이 신나서 더 이간질시키고 더 분파주의로 공격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빨리 강병원 의원 잘 설득하세요. 친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